어, 서른 만천 원? 나쁘지 않네. 나는 이거 하나. 살도 빠졌네. 빼고 왔어요. 어, 태웠는데. 가져오면 돼요? 어. 바로 왔네. 아쉽다, 용철이 텐데 왔니? 나 지금 왜 양꼬치 처음 먹어요? 오랜만에 먹어봐요. 22살 때 다시 먹을 거 같아요. 6년 전 6년 전 일단 소고기부터 먼저 먹어야 돼. 왜냐면 기름져서 많이 못 먹고. 아, 요즘에 2000년생 이제 대학 2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면접관이요. 그런 거 안 봐? 그래요? 면접 갔는데 진짜 작은 중소기업인데 합방 면접을 해가지고 합격? 합방 면접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뭐 여쭤본 물어놓고는 몇 개 대답 못한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걸 대답 못하는데 왜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되지? 그런데 아니 지들이 플랫폼에 시키는 그 부서라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짜증 나가지고 아 그거는 두 분이 판단하실 문제 같습니다. 이랬어요. 두 가지 대답이 있어요. 사실 네가 능력이 없던가. 네. 아니면 거기가 너를 뽑는다. 아니 제가 능력이 없는 걸 수도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작은 회사에서 합방 면접을 하면서 거기서 묻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. 그렇게 묻으니까. 야 1인 기업도 그런 건 물어볼 수 있지. 그럼 왜 묻는 거야? 근데 왜 당신을 뽑아야 되죠? 그러니까 좀 어이가 없었어요. 그러길래 아 왜 내가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지 하고 대답하다 하다가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. 돈 벌러 갔다고. 네, 그래서 그냥 적당히 들어갔어요. 그때부터는 그냥 아 이사는 이런 회사구나. 이 사네요. 서로 공부하시다. 그럼 뛰어내려라 이 새끼.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면 살 가치가 없지. 그냥 맞춰야지. 아 근데 요즘엔 좀 문화가 좋아지는 게 용돈을 주더라고. 용돈 주니까 미쳐졌어. 기브 앤 테이크구만 철저하게. 네. 아이고 아 이겼다 이거 큰다 타 이거 소고기라 금방 익었다. 역시 꿀라니까. 물론 나도 팩풍 먹었어. 뜨거워. 그렇네요. 아 너희들 그렇게 먹냐?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돼. 그래.
뭐 코로나 걸려도 씨발 고기 먹었으면 만족해야지. 걸려도 안 걸리면 되죠. 3일도 빨기가 있네. 일대일로 여기 오기로 했었는데 한번 날 크게 한번 잡고 보려고 했었거든? 가봐 새끼들 개새끼들 아 특히 이창기 개새끼 혼자 해놓고 부품해버리고 용철이는 한번 내가 전력이 있어서 내가 오늘 오자고 했어 나 근데 개인적으로 신림을 가고 싶었어 사실 거기가 신림 만석 칸팅이라고 얘 비슷해 나중에 다 먹어야 술 잘 마시다 이렇게 시작한 거 아이 형님 너무 힘들어요 그냥 블로그 나네요? 블로그 하잖아 어 수학 얘기 있어 아니 직도 올리길래 다 들어줘? 시작하지 않았냐? 그 전에 아나사스키 역사가 그런 문제가 있어 그리지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였어 사실 공식은 아무것도 아니고 제일 비슷한 게 누구였다고요? 아까 못 들었어요. 창재. 아, 저도 그래요. 창재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 새끼가 가끔씩 병신짓을 할 때가 있어. 군대 가서 고쳐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더 심해진 것 같아, 코로나 때문에. 야, 너는 지방에서 학교 다녔으면 오히려 더 성공했을 것 같다.
저요? 형부터 부모님들 조금 그런 말 안 해가지고 괜히 서로 가서 대학 다닌다고. 어디나 아니야 너? 네? 어디나 아니야? 네, 중학교에 얼마 정도 였을까요? 보통 한 꽃이당 10개당 보통 12,000원에서 14,000원 부위에 따라서 다르죠. 그럼 이미 48,000원이 나옵니다. 그만큼 먹었다고요? 40이잖아 이게. 이게 본전이야 근데. 아니 안 가. 나 지금 주소 지지 안 해놓고 싶거든. 나 방금 왔어. 저도 그럼 정상까지 가. 핸드폰 해놨는데 아, 안 힘들어. 내가 투표를 처음으로 안 했는데 만약 이번에 안 하고 저는 딱 한 번 냅스 대성 교수님 타이머리 한 번만 말해 뭐 하여튼 그래 저희 후보님 그냥 칼만 빼고 올라야 돼요. 살찌지 말라고. 그거 운동해. 위 절제수 이런 거 의미가 없어. 운동하면 살 빠져. 그거 되게 비싸더라고. 1,000만 원만 하려더라고. 그래. 차라리 그 돈을 저한테 주고 운동하라고 했으면 운동 많이 했을 텐데. 네가 안 할 놈이니까 고민이 잘 돼.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. 헬스 끊었을 때 근데 그만큼 하게 되더라고요. 영상 편집도 힘들어. 그냥 그대로 올리는 거 아니야? 이 새끼 그냥 올릴 것 같은데. 내가 안 먹을 것 같다 했는데 별로 다 먹지? 또 퍼온다. 언제 이만큼 줄었어요? 어? 언제 이만큼 줄었어요? 먹다 보면 줄었어요. 광장 보고 와. 광장이요? 감사하겠습니다. 그런 말 하고 한 치고 온 새끼가 딱 한 명밖에 없네. 이현 상진이는 원래 광주에서 공부를 했었어. 꺼보라고 갔다 온 거 아니야? 안 먹을 약속. 그러면 이명을 볼 거냐 아니면 사립을 갈 거냐 아니면 다른 쪽에서 일할 거냐인데 내가 봤을 때 가르치는 거에 적성이 있냐? 42개를 다 그래서 매일 포함해 끈 잠시만 뭔가 지워
옛날 우리 어렸을 때 마포 앞에서 팔던 그런 아 옛날에 한 대원 아이고 이제 배부르다. 나는 이제 여기서 더 먹고 싶은 사람 알아서 퍼먹지. 다 소고기야. 아, 소고기. 어.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또 비싼 거 먹어. 소고기에 가. 근데 아까 얘기 이대로 돌아가냐고. 힘들어 지금. 이겨낸 사람이 실수야. 아 이거 찍어 이거. 야 불도 이제 다 꺼져 갔다. 그만 먹으라고. 야 안 구워져. 봐봐 계속 안 구워지잖아. 아 구워졌네요. 아 원래 우리는 항상 어떻게 여기로 갔냐면 양꼬치가 아니라 집이 있어. 맞다 우리의 자리가 양꼬치. 나도 배불러서. 하나 집을 때마다 집는 거예요? 용철 있거나. 아, 잘 먹었다. 이제 점점 쓰고 궁금하겠네요. 됐냐? 네. 576번 꾸리님 주문하신 메뉴가 완료되었습니다. 뭐 이거 한번 찍어 볼래? 아 연어가 막 흐른다 흐르르. 좀 먹고 연어 구워야 돼 이제 하나. 자 이제 퍼 먹어. 와이야. 근데 형 초코를 되게 좋아하네요. 그거 보니까. 전에 현석이 형하고 갔을 때도 초코 막 많이 들어있는 또 지금. 아 그래? 네. 아, 나 신기하게 초콜릿을 안 좋아해. 전 그냥 살찌는 거 다 좋아해요. 아 그래? 네. 아 그래서 유일하게 잘 안 먹는 게 있어요. 초콜릿 있으면 먹긴 하는데 잘 안 먹어. 아 뭔지 알겠어요.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 연. 은은하게 단맛이죠. 연유는 하나 추가해야 돼. 이제는 이제 월비 없어서 별로 뭐 그 하나 추가하는 게 딱 좋은 것 같아. 세 개째 있으면 그냥 연유를 그대로 마시는 게 낫지 않을까? 그니까. 신림이었으면 좀 가까웠나? 학생 때 사귀다가 자개진 이유는 돈이 없어서요. 돈 있으면 이렇게 살 거야?
아니요? 그러면서 그런 그 핑계 대지 마. 야 오늘 시와 중국어 그냥 시와 고기도 먹고 디저트 캬. 보통 시와 저희도